108페이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 안전관리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의 안전관리,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상의 안전관리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쪽 보시면 우선 우리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의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전관리 계획이죠. 안전관리를 하려면 이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안전교육 과 관련된 이야기, 안전교육, 그리고 안전점검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특법령에서 이 안전점검의 내용이 뭔지, 안전점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시특법에도 이렇게 안전점검이라 그러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안전점검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정확한 내용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이렇게 다르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름이 같은데 내용이 다르니까 이제 학습을 좀더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상의 안전점검 행위가 있어요, 여기도. 그래서 이 안전관리에서는 각 법령에서 정하는 이 안전점검의 행위를 잘 구분하는 것, 이게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 내용 중에 안전관리 계획을 보시면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서 일정 대상 시설에 일정 내용을 이렇게 수립하는 것을 안전관리 계획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대상 시설은 208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8페이지. 예전에는 뭐 이게 대상 시설이냐 아니냐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 글자로 좀 정리를 해보면 난 여기 고 머리 글자예요. 발위 소승 연탄가스 배출기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난 우비 얼친 하석주 옹전 로펌의 정장맨 리차드 기어. 뭐 이렇게 이제 암기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고압가스, 중앙집중식, 발전, 위험물, 소방, 승강기, 난간, 우물, 비상저수시설, 하수도, 석축, 주차장, 옹벽, 전기실, 경로당, 펌프실, 정화조, 담장, 맨홀, 기계실, 어린이 놀이터 시설. 뭐 예전에는 이렇게 뭐 강제적으로 암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물어보진 않고요. 그 내용을 이해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 내용은 그 208페이지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안전관리자를 선정을 했다면 이 안전관리자나 안전관리 책임자가 어떠한 책임 점검을 할 거냐. 또두 번째, 국토교통부령으로 이렇게 시설 안전관리 진단을 정해놨는데 요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요 내용 중에 기억하셔야 될게 니은번이에요. 니은번. 요 안전 관리에 관한 진단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 진단 기준은 이건 뭐냐면 209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아주 시험에 잘 나왔던 이야기죠. 209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진단을 구분하죠. 해빙기 진단, 우기 진단, 월동기 진단, 안전 진단, 위생 진단, 청소 이렇게 해놓고.
그 대상 시설이 뭐고, 언제 하느냐, 몇 번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이 표는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예를 들면 해빙진단 그러면 석옹법 교비, 2, 3월, 연일에, 이런 식으로. 우기진단은 석옹법 담장하수도, 담하. 그죠? 예, 이건 6월달 예, 연일에. 예, 월동기 진단,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월동기 진단. 예, 이거는 연탄가스 배출기 중앙집중식 난방, 노출배관 보온, 수복 보온. 그죠? 연중노수, 이건 90월 예, 연일에. 안전진단은, 변고, 소맨, 이게 또 머리 글자입니다. 그냥. 예, 유폼 승인 기전어. 승인 기전어. 그래서 이건 반기, 이거는 월일에 이상 하는데. 승강기만 월일에, 분기일에 이상 하죠. 분기일에 이상 하는데. 승강기만 월일에 이상 한다. 이렇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위생진단은 저수시설, 우물, 어린이 놀이터. 연 2회 이상합니다. 자, 지금 이제 보셨던 것처럼, 예, 이렇게 풀어서 쓰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비 오면 빨리 담아라. 뭐, 담장하수도. 월동기에는 이렇게 연중 노숙하면 힘들다. 또 위생진단 청소할 때는 잘 저어줘야 된다. 저어야 된다. 이렇게 좀 암기법을 응용을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전관리 계획과 관련된 부분 보셨고요. 두 번째는 안전교육입니다. 안전교육. 그래서 이 안전교육은 시장 등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를 하고요. 연 2회 이내로 해요. 연 2회 이내로. 그래서 한 번 할 때 4시간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안전교육인데요. 요 안전교육은 요 방범교육 형태도 있고, 그리고 시설물 안전교육 형태도 있어요. 요 교육에 대한 참여는 책임자가 합니다. 책임자. 방범 책임자, 뭐 시설물 책임자. 시설물 안전교육은 또 두 가지가 있죠. 소방시설물에 대한 교육하고 일반 시설물에 대한 교육. 그래서 이 방범교육은 경찰서에, 소방은 소방서에, 그리고 이거는 인정하는 뭐 일부 법인.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협회에서, 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교육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209페이지에 보시면 방범 안전교육 해서, 교육 대상자는 책임자고, 교육은 방범 소방 시설물에 대해서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210페이지의 교육 기준 나오죠. 연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 할 때 4시간 시장 등이 실시한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안전점검 이야기를 해볼까요? 안전점검. 안전점검은 반기마다, 이 공동택 반기마다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 주체가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 요거를 안전점검이라 그래요. 그래서 점검을 해서 위해가 있다. 그러면 입주대표에 보고를 하고, 시장 등에게 신고합니다. 시장 등에게 보고하죠.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면 시장도 이 공동주택에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게 돼요.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안전점검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점검 언제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반기마다 한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공동주택이 16층 이상이거나 아니면 15층 이하라고 해도
30년이 경과했거나 오래됐다는 거죠. 또 등급이 아주 안 좋아요. CD2등급을 맞았다면 이거는 반드시 전문가인 유자격자가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자격자는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전점검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안전점검도 정리를 하시고 이제 교재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보고를 하고 유자격자는 누군지 그 내용들을 교재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 210페이지고요. 3번 공동주택 안전점검. 자, 이렇게 돼 있고 1번 보시면 안전점검 실시 의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입주자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침에 따른 안전점검을 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다만 16층 이상 가로 열고 15층 이하라고 해도 30년이 경과했거나 CD2등급을 받았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게 이제 유자격자죠. 안전점검을 해라. 그러면 일단 유자격자가 누군지 보겠습니다. 양가로 2번 안전점검 자격자. 자, 관리처는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16층 이상 15층 이하여도 30년이 경과했거나 CD2등급에 해당한다면 다음 어느 하나의 자에게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시특법 규정에 의해서 책임기술자인데 직원인 자. 실제 실무에서 이런 자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세 번째 먼저 볼까요? 예, 세 번째 보시면 시특법에 따라 이렇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오, 좋죠. 안전진단전문기관 있어요. 근데 비용이 들죠. 네 번째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무슨 엔지니어링 굉장히 많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돈을 받죠. 비용을 지불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16층 이상 공동주택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비용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2번. 2번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처럼 주택관리사 등이 된 후, 그러니까 등이 된 후니까 사든 보든 관계없고요. 요 시특법 교육이 있어요.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를 한 자 중에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으로 배치된 자는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이 유자격자는 여러분 자격증 따시고 되신 다음에 교육을 받으면 이거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은 이 교육기간이 짧지 않습니다. 2주 이렇게. 이 교육은 전문가 교육이기 때문에 좀 오래 하죠. 자, 어쨌든 이 교육을 받으면 이러한 공동주택도 할 수 있다. 자, 유자격자 살펴보셨고 21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안전점검 교육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은 뭐 시특법에 따른 교육기관도 있지만 협회에서도 합니다. 주택관리사 단체인 주택관리사협회에서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가 여러분들 되셨고 자, 4번 보시면 안전점검 결과 보고이 좋지. 자, 이렇게 이제 점검을 했는데 우회해요. 우회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보고를 해야 되죠. 입주자대표 보고를 하고 표현대로 하면 이제 통보한 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구수구청장에게 보고를 해라. 보고할 때는 그저 211페이지 양가로 4번 그 박스 안에서처럼 점검 대상 구조 설비가 뭐고 뭐 이렇게 뭐 옹벽을 받는데 뭐 이런 소리죠. 취약이 정도 금이 가서 균열이 생겨서 발생 가능한 위의 내용 이게 뭐 전도되면 주차장을 덮칠 것 같다. 그래서 뭐 조치할 사항 보강을 했다라고 이제 시장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양가로 5번 시장구수구청장은 이렇게 뭐 옹벽이 무너진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대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 박스 안에 보시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책임자를 지정을 해주고 카드를 만들죠. 그 다음에 다녀와서 일지도 쓰고 비상연락망도 갖추어서 관리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 안전관리의 내용이에요. 크게 세 가지 측면이죠. 안전관리 계획, 교육, 안전점검.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시특법령상 안전점검과 어린이 놀이설 안전관리법령상 안전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얹히면 돼요. 자, 212페이지에 보시면 시특법령상 안전점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 보시면 이제 안전점검 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전점검은 정기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점검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공동주택관리법령상은 안전점검은 반기마다 이렇게 이제 실시하는 거다. 관리주체가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요거는 시특범상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안전 점검이라는 게 있고, 네, 자세히 들여다보는 정밀 안전 점검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령별로 이제 이렇게 세분화가 됩니다. 이제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언제 하는 거냐 이렇게 보니까 정기 안전 점검은 ABC 등급은 반기 1회 이상. 그러니까 등급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등급이 어떠냐. 그래서 A, B, C면 반기 1회 이상 이렇게 하고, C 있고 D 2등급은 연 3회 이상 합니다. 이건 이제 정기 안전 점검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정밀 안전 점검은 밑에 이렇게 보니까 건축물은 4, 3, 2년에 한 번씩 하죠. 그래서 A 등급이냐, B, C 등급이냐, D, E 등급이냐에 따라서 건축물은 4년, 3년, 2년에 한 번, 시설물은 3년, 2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안전점검과 이 안전점검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의 안전점검은 반기마다 하는데, 시특법상 안전점검은 우선 두 개가 있고, 그중에 정기 안전점검은 등급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고, 정밀 안전점검도 등급이 뭐냐에 따라서 건축물의 경우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신 후에 그럼 이제 공통점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여기 정기 안전점검 반기 1회 이상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반기마다 하니까 이게 같잖아요. 그래서 이 시특 법령상의 정기 안전점검은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의 안전점검으로 가름을 합니다.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여기 시특 법령상 정기 안전점검 시즌이 오면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안전점검을 받으면 이건 받아도 안 받아도 된다고 얘기죠. 얘를 받으면 얘는 안 받아도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그 표현이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213페이지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글자가 이제 작은데 그 4호가 있어요. 위에서 한 다섯 번째 줄쯤에. 공동주택의 정기 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가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뭐는 뭐로 가름하는지 그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 되고, 명칭이 다릅니다. 하나는 안전점검, 하나는 정기 안전점검이에요. 시특법에서는 정기 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 이렇게 구분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간단한데요. 실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용어가 같다 보니까 되게 이제 이게 혼란스럽다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관리법 또 시특법, 어린이법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등급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215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물의 안전 등급 이야기를 해요. 거기 보시면 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불량 이렇게 돼 있는데, A 우수는 문제점이 없는 최적의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B 양호는 보조 부재에 이제 살짝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C 보통은 주요 부재에 이제 경미한 결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D는 이게 긴급한 보수 보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E는 아예 못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특법 보셨고, 시특법에 보시면 214페이지 정밀 안전 진단이 있는데, 이 시특법의 실무에서는 정밀 안전 진단 이야기는 하진 않아요. 이거는 공동주택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1종만 하거든요. 1종.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이 2종이에요. 2종. 그래서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이제 안전관리가 있어요. 자, 어린이법에 따른 안전관리. 이렇게 보시면, 쭉 해서 뭐 정의 요 내용 뭐 여러분들 쭉 이해하실 수 있고, 217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자, 어린이법.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고 나면 설치 검사라는 걸 해요. 설치 검사를 끝내면, 예, 설치 검사 완료가 되면 인도를 합니다. 관리할 사람. 그게 누구예요? 관리 주체. 그러면 관리 주체는 두 가지 일을 해요. 하나는 이제 보험에 가입하고, 예, 또 하나는 안전점검이라는 걸 합니다. 안전점검. 여기도 안전점검 나오죠? 자, 이 안전점검은 월 1회 이상 하는 거예요. 월 1회 이상. 그러니까 다 다르죠, 안전점검이. 예, 여기서의 이 안전점검은 월 1회 이상 하니까. 주택법은 반기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반기마다, 시특법은 뭐 이렇게 좀 다르고, 어린이법은 반기, 월 1회 이상 합니다. 자, 보험은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점검을 해봤더니 문제점이 있더라, 우회가 있더라, 그러면 이용을 중지하고 자세하게 검토를 해봐야 돼. 왜? 아이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예, 안전진단. 그래서 이 안전진단은 1개월 이내에 신청해라, 이렇게 기간을 정해놨어요. 왜냐하면 애들 다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가부를 결정해라. 예, 이런 패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2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이 정기는 2년에 1회 이상을 얘기합니다. 예,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해라라는 게 있죠. 정기 시설 검사.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져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도록 합니다. 자, 217페이지에 보시면 어린 놀이시설의 설치 검사, 그래서 인도하기 전에 이제 설치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5번 보시면 2년에 1회 이상은 또 정기적으로 시설 검사에 대해서 관리체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검사 불합격 시설은 이용할 수가 없죠. 자, 관리체 유지 관리 의무 7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인도를 받으면 이제 안전 점검이라는 행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 점검이 먼저 나오죠. 217페이지요. 밑에 네 번째 줄 보시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주기가 나오죠. 월 1회 이상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넘겨보시면 안전점검의 항목이라 그래서 뭐 연결상태, 노후 정도, 변형상태, 청결상태, 또 안전수칙 등의 표시상태, 뭐 이런 위험물 존재 여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게 안전점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안전점검을 했더니 괜찮다, 그럼 양호 이렇게 쓰시면 되고, 안전점검을 했는데 괜찮아요, 상태는 좋은데 내용연수가 지났다, 그러면 요주의라고 씁니다. 요주의는 내용연수가 지난 거예요. 위험한 게 아니고. 근데 실제로 어떤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면 요수리 이렇게 하셔야 되고, 실제 발생을 했다 사고가, 그러면 이용금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형태로 안전점검을 해요. 자, 이렇게 이제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우회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1개월 이내에 안전진단을 신청한다는 거죠. 안전진단, 그죠? 안전진단. 그래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기록에 따라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19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양가로 4번에 점검 결과 기록 보관. 이건 이제 사람과 관련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서류는 다 3년이에요. 3년 보존을 해라. 그리고 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다 어린이 놀이, 전국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다 전산화돼서 관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많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220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안전교육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근데 실무에서는 여기 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잖아요.
이 교육을 받으면 이 교육을 주제가 같다면 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 내용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220페이지 보시면 안전교육해서 그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라. 뭐 놀이설 인도 받았든 변경이 됐든 또 기간이 만료됐든 아무튼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 주기는 이 안전교육 주기는 2년 1회 이상인데 이거는 이제 정기시설검사 주기하고 같죠? 자, 그런데 이 교육은 그 양가로 5번 보시면 어느 하나의 교육에 실시하는 기관에서 이런 교육을 받으면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죠?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거기에 그 1번의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안전교육이 있었죠. 이거. 그죠? 이 교육을 받으면 이 교육은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15일 이내 안전관리자를 배치.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배치 신고는 220페이지 맨 밑에 두 번째 줄 나오죠. 주택관리사 배치 신고하고 똑같아요. 그죠? 15일 이내 해라. 자, 그리고 221페이지에 보험 30일 이내 보험에 가입하셔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안전관리의 내용을 좀 보셨는데요.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요 안전점검, 요 안전점검, 요 안전점검이 이제 혼동이 될 거예요. 각각 다르죠. 이건 반기마다 하고 이건 기관의 수가 좀 다르고 두 가지 종류가 있고 그리고 안전점검 월 1회 이상 실시합니다. 주된 내용, 안전관리의 내용, 안전점검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공동주택관리개관에서부터 이제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부터 이제 예상되는 부분까지 짚어서 이제 문제풀이 과정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이론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고요. 문제풀이 과정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